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호세아서 12장 호세아서 12장 구약성경 1266쪽입니다. 구약성경 1266쪽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등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보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라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간에서는 무리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우리 가슴에 달려있는 카네이션이 참 보기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1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겨루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양육받은 사람과 또 거친 부모님 밑에서 양육받은 사람의 인생이 누리는 풍성함은 크게 차이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도들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좋은 부모가 되어야겠다는 그런 또 다짐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개인이 이제 가정 내에서 영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하거나 어떤 시대를 거쳤느냐에 의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연령대의 사람들은 같은 가치관, 같은 사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한국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을 경험한 분들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유교를 경험한 분들은 빨간색만 봐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더불어 60년대에 보릿고개를 겪었던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어린 시절 강냉이와 고구마로 간식을 때웠던 사람과 피자와 햄버거로 간식을 먹는 사람은 살아가는 방향성 자체가 달라지게 마련이죠.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그리고 한 시대, 이런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듯이 한 공동체와 나아가서 한 국가와 민족도 그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그들의 특정한 색깔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 한 국가가 어떤 특정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민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민족을 나타내는 독특한 성향이죠.
그래서 각 민족마다 각 나라마다 이런 민족성들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국하면 어떤 나라로 기억이 되시죠? 예, 그렇죠. 우리가 다 영국하면 신사의 나라라고 딱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유럽 다섯 개 나라를 배낭여행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나라들과 영국은 확실히 차이가 났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습니다. 뭘 물어봐도 다 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그 자리에 서서 다 알려주는 친절함을 보였습니다. 그럼 왜 영국은 이렇게 신사의 나라가 되었는가? 그것은 영국은 왕족, 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렸던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족과 귀족들은 그들이 살아가야 되는 품위, 품격, 그들이 귀족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될 매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매너 있는 나라, 신사의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이 신사가 젠틀맨인데 이 젠틀맨 자체가 귀족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가까운 나라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요? 네. 뭐 특별히 딱 생각나는 건 없겠지만 일본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두드러진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무라이의 나라입니다. 사무라이는 개인의 명예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적군에 의해서 자기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배를 가르고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패전 장수는 자기 주군에게 돌아와서 자기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군과 싸울 때 그들은 가미가제 특공대라고 있었습니다. 천황을 위하여 그들은 명예를 걸고 자살 폭격기가 되어져서 돌아오는 기름은 없이 그 미국 함대에 그대로 처박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끔 오늘날도 일본에서 어떤 기업의 총수나 어떤 고위 관리가 부정을 행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짊어지고 그가 활복을 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사무라이 정신이 아주 깊이 이제 심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미국은 어떤 나라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미국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자유의 나라. 아, 자유의 신상. 예, 좋은 건데요. 미국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수식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파티의 나라. 미국은 파티의 나라입니다. 진짜 파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아봤잖아요. 진짜 파티들을 많이 합니다. 그냥 학교 기숙사에서도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늘 파티합니다. 뭐 햄버거 굽고 고기 굽고 뭐 늘 파티합니다. 걔네들은 뭐 총각 파티 시작해서 뭐 크리스마스 파티, 뭐 추수감사절 파티, 뭐 파티가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미국이 왜 이렇게 파티가 많은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무 심심합니다. 나라가 너무 심심해서 뭐 건수만 있으면 파티하는 거예요. 건수만 있으면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고 이날만큼 좀 즐겨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달력을 보면 놀라운 게 한 달에 한 번씩 연휴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사람들이 그 연휴를 바라보며 한 달을 견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파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우리나라는 파티가 필요 없어요. 워낙에 다이나믹해서 그냥 늘 인생이 너무 예측 불허한 놀이동산 같은 그런 나라예요. 놀이동산 같은 나라. 그럼 한국. 한국은 어떤 나라일까요? 제가 이미 이야기했는데 놀이동산 같은 나라. 한국을 표현하는 수식어를 마땅히 찾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본의 35년의 강점기에 의해서 한국의 민족성을 굉장히 낮게 이 나라를 평가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인 정서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비하하는 듯한 그런 정서를 우리가 은연중에 많이 갖고 있습니다. 2부 예배니까 좀 얘기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역사에서 당구나라지부터 지금까지 한국 역사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뛰어난 천재,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뽑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성균관에서 공부했던 그 마지막 조선의 사람이었는데 그분을 제가 왜 이렇게 높게 평가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역사 기록을 다 없애버렸어요. 역사 교육을 다 우리나라를 저 하등한 민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한국의 역사를 다시 발굴하여서 저 만주 땅에서 그걸 다시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한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래도 민족성을 제대로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팁으로 드린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에 반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눈치의 나라예요. 눈치의 나라. 그래서 양 옆에 3대 4개국이 다 아주 의리의리한 나라들이 있어서 어디 한 군데 편들면 다른 데서 괜히 터져요. 나는 그 사람들에게 별로 악감정도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에 끼어가지고 눈치 보고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식들한테 눈치 써야지 내가 밥도 버들어 먹는다고. 눈치를 가르치는 나라예요. 예. 우리는 실력보다 뭘 더 높게 평가하냐면 눈치. 그래서 시험도 눈치, 대학도 눈치, 취업도 눈치. 다 눈치 작전으로 이 나라가 이 반도 국가에 끼어가지고 눈치로 살아가는 눈치의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이 민족성을 이야기하는가. 이스라엘은요 한 민족인데 그리고 한 국가잖아요. 근데 특이한 것이 이스라엘은 국가적 이름이긴 전에 한 개인의 이름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바꾸셨죠. 이스라엘로. 한 개인의 이름이 국가 이름, 민족의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에 사람의 이름으로 그 나라 이름을 정한 곳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한국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에서 김창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우리 가운데 누가 그거를 찬성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한 개인의 이름을 민족의 이름, 국가 이름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대할 때에 민족, 다수의 민족으로 대하기보다는 한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 구절을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독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야곱과 이스라엘을 동격으로 놓으며 내가 너를 낳았다, 못해서 너를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아들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한 명의 자기의 자식처럼 마치 한 사람처럼 인격으로 대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개인이 상황과 환경에 의하여 그 인격이 형성되고 삶이 결정되듯이 한 민족이 시대적 상황이나 위치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한 인물이 그 갖고 있는 독특한 특성과 그의 삶의 배경이 곧 그 민족의 성향, 민족성으로 발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 보면 한 개인의 야곱의 특성을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이스라엘, 전에 야곱이었던 너희들 이스라엘이 그 이전의 야곱과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 하며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교류돼. 야곱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성은 그의 형의 발꿈치를,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야곱이란 이름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세 되었을 때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가 기도하여서 자녀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점점 불러오고 해산할 쯤 되어서 갑자기 심한 복통이 리브가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얼마 만에 얻은 자녀입니까? 이렇게 배가 아프면 이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하고 주님께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이 리브가를 만나셔서 특별한 계시를 해주십니다. 얘야, 네 뱃속에 있는 아기는 쌍둥이란다. 그런데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고 둘째가 장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해산의 때가 되어져서 아기가 태어나게 됐는데 첫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둘째가 그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어줍니다.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그 태중에서 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나올까 막 각축전을 벌이다가 형이 먼저 나가니까 그 발뒤꿈치를 잡고 끄집어 내리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이 의미는 사람이 잘 가고 있는데 발뒤꿈치를 잡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기치는 자, 속이는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기꾼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그 이름대로 실제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그런 삶의 습성을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그의 형 에서가 사냥에 능숙한 자였는데 사냥하려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마침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나 팥죽 한 그릇만 달라고. 형 그냥 줄 수 없다고. 뭘 원하는데? 나에게 장자권을 파시라고. 그럼 팥죽 주겠다고. 내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너 장자해라. 그리고 팥죽 달라. 그래서 팥죽을 먹습니다. 자기의 형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거죠. 그런데 너 장자해라고 해서 그게 실제로 장자가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이 야곱이 사람의 연약함을 이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 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기질을 갖고 있다는 대표적인 예이죠.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리브가와 야곱은 실제로 사기를 치죠. 자기 아버지와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고 그 틈을 타고 들어가 사람을 속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야곱이 갖고 있는 가장 선명한 그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뿌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너희는 속이기를 좋아한다, 사기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기를 쳐서 뭐가 되느냐?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기를 쳐서 부자가 되고 나서 뭐라 이야기하느냐? 나는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가 없다, 나는 정정당당하게 돈을 얻었다 하며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네, 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부자된 사람들은 누군가의 눈물의 값으로 부자가 되었음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을 사기치고 힘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떳떳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호세아서를 처음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왜 멸망하게 되어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여러 번 바뀌면서 지도자가 바뀌면서 국가 권력의 공백 상태가 되므로 부정부패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고위 관리들, 귀족들이 가난하고 없는 자들의 것을 너무나 많이 착취하였습니다. 그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해졌습니다. 부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그 가운데 이 부유한 자들과 정치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질책하고 징계하고 또 선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시 한마음이 되어 그 부를 함께 누리는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도 함께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정부패, 빈부의 격차, 종교의 타락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케 한 것이죠. 지금 나와 있는 이 에브라임의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부유한 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빈부의 격차를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부정부패로 재물을 모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많이 잘못한다고. 이건 뭐 유도 아니라고. 그리고 나는 법에 저촉되는 거 있냐고. 고소해보라고. 내가 뭐 걸려들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 속였다. 야곱처럼 사기쳤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유대인 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실까요? 똑똑한 거 많이 생각이 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 하면 돈을 밝히는 사람들로 제일 먼저 인식이 되어집니다.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헤매했을지라도 이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그 도시와 나라의 재정을 움켜쥐고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인물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다 유대인들인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어쩜 이 야곱이 갖고 있었던 이 독특한 특성이 지금까지도 이 유대민족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그 유대인들이 정정당당하게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이 몰살당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사는데 유대인들만 너무 잘 살고 있는 그 모습에 사람들이 동조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를까요? 이들은 육적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뭔가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는 점점 더 이기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듯합니다. 신앙인들은 더 사랑하고 더 퍼주기보다는 더 움켜지는 더 이기적인 존재들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자그마한 범죄 속에서 무감각해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 점수 하나 더 맞기 위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정상이라고 여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하여서 거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나의 손해를 견딜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기도 하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이 신앙이 더 강력한 집착 에너지가 되어져 더 이기적인 존재들로 바뀌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때로는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내 가족만 잘 되게 해주세요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특성을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못해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두 번째 야곱의 특성은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웠다는 것은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애굽의 자객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처음엔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도뼈를 가격당하고 환도뼈가 탈골되어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는 곧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죽이러 온 이 자객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아, 이 사람은 에서가 보낸 자객이 아니고 하나님이구나 라는 직감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다리를 붙들고 자기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절대 보내줄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럼 또 하나 그러자 이 자기를 죽이러 왔다고 생각했던 자기 실제로는 하나님이고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표현되어지죠.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 장면을 성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전 야곱입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기는 하나님과 싸우다라고 많이 알려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이 싸우다입니다. 그냥 정확하게 문자대로 하면 하나님 싸우다예요. 하나님 싸우다. 상황에 의해서 앞뒤 문맥에 의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것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싸우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네가 하나님과 싸웠다 그 뒤에 이야기는 하지 않으세요. 넌 이전까지는 하나님하고 싸웠는데 앞으로는 내가 널 위해 싸워줄게 라로 하나님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는 야곱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싸웠을까요? 성경은 하나님과도 싸우고 사람과도 싸웠다고 합니다. 이 싸웠다는 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싸운 것이야. 자기의 형 에서와 싸우고 아버지와 싸우고 자기가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과 대적관계로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경쟁관계에 있었던 늘 긴장하고 살았던 야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하나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 에서 형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더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높은 사람이 더 인정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 우상처럼 섬기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싸우며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하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싸웠던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두 번째 특성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죠. 그러면 그 모습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이상 곧 계시 비전으로 알려주시고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 비유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계속 이야기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길갈이라는 곳에서 수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렸습니다.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텐트를 쳤던 곳입니다. 이곳은 그들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열심히 제사드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너희들을 왜 택했는지, 왜 애굽에서 건져냈는지, 너희가 가나안 땅을 왜 선물로 받았는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그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필요 없고요. 날 향한 목적과 계획 이거 아무 관심 없고요.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주세요. 하며 그들은 열심히 종교 행위하고 있었죠.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했던 것과 똑같은 삶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이 계신 성경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근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야기하셨지만 우린 늘 하나님을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상처받으면 나의 반창고처럼 생각해서 나 좀 치료해 주세요 하고 죄지면 나를 깨끗게 하는 세탁기처럼 나를 기도에 막 돌려가지고 나를 깨끗게 하는 그 마음속에 자위하는 정도의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분 한 분을 위한 놀라운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계획에 동참하기보단 하나님을 내 계획에 이용하려 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 두 가지 사기치는 것과 하나님과 싸우는 이 두 가지만 속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 야곱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기가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야곱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하나님과 싸우는 자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 남아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것이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와 겨루어이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레헴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이 사기꾼이고 사랑을 싸우는 자였지만 그에겐 또 다른 특성이 하나 있었어요. 진짜 나쁜 놈이고 하나님이 이용하는 놈이었는데 근데 얘에게 남은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였어요. 하나님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만들어 가는 과정이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듯이 너무 참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야곱이 아버지를 떠날 때가 굉장히 젊은 때로 생각되지만 그때 나이가 70입니다. 70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간 가정의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갔어요. 갔는데 2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되죠. 자기가 원하는 여자랑 결혼도 못하고 자기 외삼촌한테 믿었던 사람한테 사기당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엔 네 명의 아내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자녀들 사이에도 심각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하나님께 한 대 쳐맞아서 환도뼈가 탈골되어짐으로 그 이후로 영원토록 절름발이로 살게 됩니다.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세겜 땅에 정착해보려고 했다가 자기의 딸 디나가 그 동네에 있는 왕자에게 겁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시킨 다음에 세겜 사람 형제들을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집단 학살을 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고 주변에 있던 동맹국들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이려는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는 위기에 빠집니다. 겨우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난을 오게 돼서 헤브론에 정착하고 살던 때에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형들이 팔아버렸지만 아버지는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길거리에서 그냥 죽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야곱의 모습은 완전히 인생을 포기한 듯한 인생에 아무 소망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 능력도 없는 무능한 그 자체의 모습으로만 나타납니다.
우유부단하고 그냥 매일매일을 자기의 침상에서 누워가지고 인생을 한탄하며 그렇게 보내는 늙은 할아버지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야곱의 상황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붙들겠습니까? 내 몸은 질병에 걸려서 장애를 갖게 됐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부인이 죽었어요. 자식들은 다 엉망진창이에요. 또 하나 빠졌네요. 큰아들이 자기 첩을 또 겁탈해버렸어요. 이러니 뭐 저 같으면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야곱은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다리는 절름발이가 됐죠.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잃어버렸죠. 부인도 죽어버렸죠. 자식들은 자기 멋대로 다 아버지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런데 야곱이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었을 때에 그게 뭐였냐?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 했냐면 하나님과 싸우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대신 싸워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국군이 쇠하여 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그들은 몰리고 있었습니다. 살기 위하여 각종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타 민족과 연맹과 동맹을 맺기도 합니다. 돈을 잔뜩 들여서 아수르에게 처바치며 우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합니다. 아람 군대에게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애굽에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야곱처럼 사기꾼이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용하려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조상 야곱을 봐라. 그도 사기꾼이었고 그도 하나님과 싸우는 자였고 이용하는 자였는데, 근데 야곱이 하나 잘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위기의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뭐 했냐면 하나님 붙든 거. 이거 잘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아, 너들 야곱하고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지. 그렇다면 남은 한 가지 살려고 자꾸 다른 데 손 벌리지 말고 나를 좀 찾지 않겠니? 하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게 자기의 삶을 놔버릴 수밖에 없는, 이것저것 해봤지만 도저히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일찍 깨달아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되는 분이라면, 하나님 내 주님 붙들겠습니다. 주님 날 대신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가만히 있을지어다는 평강을 누리라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야곱은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한 희망과 소망을 애굽 땅에서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았고 다 죽은 것 같았고 아무 능력도 없었던 것 같은 이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로 그가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저 애굽 땅에 주님의 은혜를 숨겨 놓았던 것이죠. 제 친구 이야기를 한 명 해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권은 뉴욕인데 여기는 인구 밀도가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옆에 다리만 건너면 뉴저지에 많이 삽니다. 이 친구는 저와 4년 동안 같은 반이었고 같은 교회를 다녔고 고등부 때는 그 친구는 회장이었고 저는 부회장이었습니다. 총무였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 집 이야기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 친구의 집의 사정을 알았습니다. 이 친구의 집에 가서 놀 때 저는 한 번도 이 친구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나요? 이 어머니는 권사님이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늘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낮에는 허드렛 일을 하시며 돈을 벌고 밤에는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니다. 저도 그 시절에
늘 기도했던 습성이 있어서 가면 늘 그 권사님이 밤 12시가 되도록 늘 기도하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아버지가 있어요. 세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알고 봤더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알 이후에는 이 아버지가 이 집에 아예 안 오고 조금씩 조금씩 돈만 보내주고 그 다른 여자 집에서 늘 살고 있는 거예요. 제 친구는 아버지의 그 빈 공간 속에 살며 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도 없었고 집안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어머님 역시 권사님 역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자녀 세 명을 키워가며 기도하며 그렇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을 데리고 올 수도 없었어요. 자녀들에게 넉넉하게 뭐 해줄 수도 없었어요. 늘 기도하며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시고 자녀들이 장성하여 돈을 벌 때쯤 됐을 때는 일을 안 하시고 주로 낮에는 기도원 가시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시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을 다니다가 그 기도원에서 동일하게 기도를 많이 하는 어떤 권사님, 다른 교회 권사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교제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자기에게 딸이 있는데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면서 기도 제목을 나눈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자기 교회에 어떤 성도님의 자제가 미국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생각나면서 한번 연결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왜 미국에서 결혼 안 하고 한국까지 왔냐. 자기는 믿음의 여인을 얻고 싶은데 미국에서 많은 여자들을 만나봤지만 이 여자들이 신앙이 눈에 안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도 많이 하는 믿음의 여인을 좀 얻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어요. 한 3개월 만났나? 갑자기 불타가지고 결혼해버렸어요. 네. 거기까지는 뭐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떤 분이냐. 그 뉴욕 앞에 가보면 허드슨강이 흘러요. 거기 요트들이 쫙 있어요. 요트가 있는 분이었어요. 예. 미국은 그 예. 세탁소는 이게 픽업 스테이션이라고 하고요. 픽업 스테이션에서 세탁감을 얻으면 그 세탁 공장이 있어요. 여기 공장에 가서 이걸 세탁하고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돈은 누가 버냐면 공장이 버는 거예요. 이분이 공장이 세 개가 있었어요. 막 부러워지죠. 막 기도하고 싶어지지 않나요? 기도원을 가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거기에 결혼한 거예요. 제 친구가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을 때려쳤어요. 그리고 그 매형이 있는 곳에 가서 공장 세 개 중에 하나를 맡아서 매니저를 일을 했어요. 2001년도에 제가 그 친구를 만나러 뉴욕에 갔어요. 벤츠를 타고 나왔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 세탁 공장의 직원이 150명이었어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이 권사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만 붙을 때에 주님 뭐 하고 있었냐? 저 뉴욕에서 사위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예이지만 이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 저는 제가 계획한 것을 하나도 이루지 못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야곱과 같은 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가장 비슷해요. 저는 부정행위를 해서라도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사탄의 힘을 빌려서라도 좋은 학교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날 향한 목적과 계획에 전혀 관심 없이 내가 세운 계획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그거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저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을 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하나님만 한번 부르짖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총구석 평택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어디서 일하고 있었느냐? 하기동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소풍교를 주님 만드시고 저를 이곳에 보내기 위하여 제 삶은 정말 바뀌어졌습니다. 예, 뽀다구 나지 않습니까? 예. 귀티가 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도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기로 작정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의 방향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성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봐라.
저는 제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전 능력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지극히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위하여 대신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바라보는 분들, 하나님만 붙드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